이 종목 후방주의 우리 이건희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또 어제와 또 다른 양시장의 모습 보였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후방주의할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돼요. 그중에 어떤 종목을 특히나 좀 지켜보셨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고바이오랩을 좀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은 바이오 주식 대비해가지고 사실 이 기업이 대주주 유통 물량이 가지고 있는 지분량이 좀 괜찮은 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뭐 HLB라든가 뭐 네이처셀이라든가 자 공통점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 임상 3상 진입 이후에 대주주 매도가 나온다라는 점 첫 번째로 꼽힐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가가 상승이 나올 시점에서는 어떻다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어떻게 재차 반등하기가 힘든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가 가져온 지분 자체가 38% 굉장히 우호적으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한 편이라고 좀 평가를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올해 2021년 지금 3개월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나올 만한 이슈가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핵심 파이프라인 3개가 임상, 미국의 임상 예정에 있습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3개가 임상 예정에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그 어떤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나 좀 살펴봤는데 네. 건선 치료제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그리고 천식 그리고 아토피 치료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임상 2상 국면에 있는데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임상 3상이 가고 자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가장 고점에서 통상적으로 주식이 굉장히 많은 이슈를 부각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임상 1상 그리고 2상 부근에 어떻게 위치해 있고 이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도 주가가 굉장히 저점에 있을 때 매입해야 된다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주를 지금 노리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조금의 하락이 나왔더라도 지금 국면에서는 매수 긍정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규 상장을 하면서 68,600원 최고점을 찍었었고요. 이 구간 찍고 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는 박스권 패턴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면에서도 어떻다?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앞으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라도 이 구간 3만 원 초반 구간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어떻다? 우리가 이 주식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 보고 있고 연말까지 충분히 들고 가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면서 고바이오랩 오늘은 조금 하락했지만 안전에 한 표를 걸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바이오랩 주의할 필요 없는 안전한 종목으로 봐주셨어요. 자, 두 번째 후방 주의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수산 INT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수산 INT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로 어떻게 각을 받으면서 주가 굉장히 큰 폭을 오기로 했습니다. 작년 팬데믹 저점 당시가 3,695원에 위치해 있는데 최고점이 56,300원까지 좀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원대 있던 종목이 5만 원 이상까지 돌파했었고 지금 25,000원대 있는데 비싸지 않을까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테마가 재료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장에서 테마를 부각받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대폭으로 터지면서 주가가 반등에 대한 기미가 힘들다고 가정을 한다면 장대 음봉을 동반한 대형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회사가 상장시켜놓은 상장 주식수 이상으로 물량이 터지면서 큰 폭을 하락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진입하기가 어려운 구간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는 대주주가 굉장히 물량을 많이 확보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그 이상으로 끼있는 거래량을 모아놨고 이 거래량 이후에 아직까지도 큰 폭으로 하락한 이러한 장대 음봉이나 시그널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두 번째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수산 INT도 안전에 한 표를 걸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종목별 장세에 보면 실적을 많이 보는데 수산 INT는
일단 2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썩 오히려 작년보다 나쁜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필요는 없는 종목? 왜냐하면 네. 이 회사가 뭐 실적을 떠나서 네. 현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부채도 굉장히 지금 보시겠지만 네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서도 유보율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이 테마에 대한 끼가 탔을 때는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